안녕하세요. 이진우의 시장 읽기 7월 또 첫 번째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상반기 이래저래 지표도 시장 흐름도 골디락스라는 표현이 가장 어울리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렇게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하반기를 접어들어서 한번 체크포인트를 한번 짚어볼까 하는데요. 오늘 살필 내용 잠깐 요약해서 보자면은 네. 뭐 이 세상에는 지금 차고 넘치는 유동성이 그래서 그 유동성을 담아두는 그릇들이 다양합니다. 그 그릇들이 상반기 6개월 동안 어느 정도의 성적표를 거뒀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하반기에는 무엇을 살펴야 하는가? 아무래도 인플레이션과 더불어서 금리 그리고 환율 그리고 또 제가 보는 것은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하나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시죠. 네, 자, 첫 번째 슬라이드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하도 비슷한 내용의 기사를 갖다가 몇 달 전부터 본 것 같아서 저 나름대로 한번 구글링을 해봤습니다. 미친 미국 집값 이렇게 한번 검색을 했더니 뉴스란에 뭐 주요한 거 한 세 가지 정도만 캡처해 왔습니다. 미국 집값 좀 미쳤다. 34년 만에 최대 폭등. 지난주 나왔던 이제 4월 집값이 전년 대비 지금 연방주택금융청 이거로는 15.7%. 뭐 케이스실러 지수로는 저기 또 14.6% 이런 식이었습니다. 한 2주 전에는 이런 얘기도 나왔네요. 미친 듯이 치솟는 미국 집값 전부 미쳤답니다. 악취나는 흉가도 7억 원에 팔렸다 이런 얘기고요. 자, 뭐 최근 들어서 원자재 시장 뜨거울 때 목재도 엄청나게 뜨다 했는데 이게 또 40% 폭락했다. 그래서 그러면 미친 집값이 잡히나? 이것도 한 4일 전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지금부터 살펴보시는 내용들을 보자면은 미국 집값이 말을 할 수만 있다면은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 꽤나 유명한 분이 했던 말이죠.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럴 만도 한데요. 자, 지금 물가는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인 소비 지출,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라고 해서 PCE 물가 지수. 이거는 CPI보다도 연준에서 더 중요시하는 물가 지수입니다. 이게 지난 6월 25일 날 발표되기로는 3.9% 전년비 3.9%입니다. 자, 지금 연준의 목표치는 2%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키가 쑥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죠? 지속적이고도 광범위한 물가 상승을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작년 12월부터 이렇게 전년비 물가 상승률이 1.3, 1.5, 1.6 하다가 3월부터는 2%를 올라서더니 4월에는 3.6, 5월에는 마침내 3.9%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이것이 과연 일시적 현상인가? 이제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연준은 계속 일시적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변동성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것이 코어입니다. 그래서 코어 PCE 물가지수, 근원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 끝부분에서 불쑥 올라오는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예전에 우리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어지간한 경제학자들은 전부 이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방지하고 여기에 대처할 것인가로 논문을 쓰고 하던 시절, 그 시절에는 무슨 10%도 육박하고 하던 그런 물가지수였습니다만 어쨌거나 이런 상황이 왔었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뭐 중국이라는 세계의 공장이 등장했고 뭐 아마존 효과 이런 것들도 있겠습니다만 CPI만 하더라도 5월에 5%입니다. 이런 상황이고 20년 만에 최대폭 근원 PCE 소비자 물가 상승률 CPI 13년 만에 최고치 이런 상황인데 식료품이나 에너지를 제외해도 이렇게 가고 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광범위한 물가 상승에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계속 하반기에도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마침내 이 미국 내 아까 살펴보셨던 집값 한번 보시죠. 집값 보시면은 이렇게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는 계속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금융위기 이후에 그 모기지 관련한 거기서부터 출발했던 서프라임 모기지 이럴 때부터 해서 2007년 봄부터 들었던 서프라임 모기지가 결국 2위 터지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 이후 올라오고 최근 들어서 기울기가 가팔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거였습니다. 전년비 14.9%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상황. 1년 동안에 집값이 한 15% 올랐다. 미쳤다. 라고 지금 모든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들 돈을 뿜어대니까요. 2008년 금융위기 때 이렇게 뿜어대었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의 의미는 연준, ECB, BOJ 세 군데 다 합해서 토탈 에셋, 이 세 군데 중앙은행의 자산 합입니다. 돈을 찍어내는 만큼 밸런스 시트가 커지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꾸준히 왔고 조금 정상화를 모색하나 내지는 이제 덜 뿜어내나 싶었는데 작년 팬데믹 이후에는 또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빠르게 이거 Y축이 지금 완만한 것 같습니다만 이거 보시죠. 굉장히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아까 집값이 왜 나만 가지고 그래 했습니다만 연준도 똑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연준 이거 돈 찍어내는 속도가 지금 22에 못 미칩니다. 대단하죠. 22 파란색. 뭐 BOJ야 뭐 이런 식으로 왔고 미국이 조금 정상화 해볼까 했던 그 무렵 2013년 테이프 텐트럼 이후에 조금 줄여나가나 금리도 한번 올려보나 하다가 웬걸 팬데믹 두드려 맞고 급하게 올라왔습니다만 그래도 22를 못 쫓아갑니다. 그런 상황이고 BOJ 꾸준히 찍어낸 건 뭐 주지의 사실이고 다만 요즘 일본 증시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일본은 아베노믹스가 고장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여기서 글로벌 증시 동향 한번 살펴보시죠. 연초 이후 지난 주말까지입니다. 지난 주말까지의 흐름인데 우선 미국 보시면은요 고만고만하죠. 13% 그리고 S&P 500이 그나마 16%에 가까운 제일 좋습니다. 자 우리 한국 14.21에 코스닥은 7.2 약 절반 수준 코스피의 절반 수준이니까 최근 들어서 코스닥이 조금 더 힘을 내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다들 이렇게 중국 증시에 대한 전문가들의 어떤 긍정적인 전망은 많았습니다만 의외로 성적표는 중국이 신통치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베트남 28% 넘게 오른 거 이거는 뭐 베트남은 과거 우리 70년대 대한민국이라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요. 아까 여기서 한번 이렇게도 한번 살펴보시죠. 그 슬라이드에서 아르헨티나가 23.63%가 나옵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암만 생각해도 아르헨티나가 이렇게 잘 나갈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접근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르헨티나 주가지수 흐름입니다. 뭐 어지간한데 못지않게 잘 가고 있습니다. 다만 변동성이 좀 컸을 뿐인데 자 6월 달에 길게 윗꼬리가 달려서 이 시장도 어느 정도 고비에 도달했구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만 이렇게 보십시오. 2020년 3월 저점, 팬데믹 때의 저점 대비 이 무렵이죠. 이 무렵부터 올라오기를 지금 160% 올라왔습니다. 미국 나스닥 120%입니다. 우리 한국 코스피 128% 올라왔습니다. 미국이나 한국보다 더 좋아? 그럴 수가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아르헨티나나 우리 한국이나 할 것 없이 달러를 쓰지 않는 달러를 갖고 들어오는 투자자들이 어떤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가 하면은 이거죠. 이것은 아르헨티나 페소 환율입니다. 달러 ARS라는 통화 코드를 쓰죠. 이렇게 올라가는 차트도 있네요. 나라가 후지다 보니까 그 환율 차트도 아주 후지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한번 보실까요? 2021년 초 이 무렵입니다. 2021년 초 이 무렵 환율이 84였습니다. 1달러가 84 아르헨티나 페소였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100만 불을 갖고 들어온 외국인 투자자면 100만 불을 84 적용하면은 8,400만 아르헨티나 페소가 환전이 됩니다. 이걸로 주식 투자했다고 치시죠. 5,730포인트 그 당시 그런데 지금 이게 반년 지나면서 63,000포인트 24% 왔습니다. 자 지수 오른 만큼을 다 수익을 냈다고 뭐 가정한다면은 이 8,400만 페소는 24% 증가한 1억 416만 페소로 아마 늘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제 빠져나간다면은 차익 실현하고 나간다고 한다면은 그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걸 이제 또 달러로 환전을 해야겠죠. 지금 환율은 95.7입니다. 연초 84페소만 줘도 될 걸 95.7이나 줘야 되니까 아르헨티나 페소의 약세죠. 그럴 경우 결국 108만 8천 불. 아하, 달러 표시로 이 아르헨티나 증시에서의 수익률은 8.8%입니다. 아까 지수만으로 봤을 때는 24%였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계산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이어 보실까요? 유럽 쪽 같은 경우 다 좋습니다. 뭐 러시아도 20%에 육박하고요. 20% 넘는 데는 스웨덴, 오스트리아, 특히 오스트리아 같은 데가 25%에 육박한다는 것은 유럽 지금 그럭저럭 형편이 나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오스트리아가 흔들릴 때는 과거 2011년 재정위기 때도 그랬습니다만, 유로존 재정위기 때도 그랬습니다만, 워낙에 이 오스트리아는 뭐 피그스라고 하는 그리스, 스페인, 뭐 포르투갈, 이탈리아 이런데 대출이 많이 나가 있는 나라다 보니까 휘청휘청한데 지금 이 정도란 얘기죠. 그런 상황이고 다들 빨간데 터키가 마이너스입니다. 역시 터키 주식시장을 보나 터키도 오르긴 올랐습니다만 금년 들어서는 꺾이고 있고요. 이 리라는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에르도안 대통령 사진도 가져왔습니다만 이 나라의 정치적 그리고 정책적인 불확실성, 이런 것들은 확실히 시장의 마이너스 요인이라는 것을 터키의 경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가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 에르도안 대통령이죠. 마음이 안 들면 중앙은행도 바로 중앙은행 장도 바로 잘라버리는 사람이고 그런 상황인데요. 자, 이렇게 아까 차고 넘치는 유동성을 많은 그릇에 담아 나눠서 담고 있습니다. 나스닥 뭐 12.7%, 6월 30일이라는 29일 종가 뭐 하루 차인데요. 애플 2.7, 테슬라 마이너스 3.5. 자, AMC는 작년 말에 2달러 12센트 하던 게 72불도 갔다가 56불로 끝났습니다. 고점 대비로는 제법 밀려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작년 말 대비 반년 동안 무려 2561%, 25배 이상 올랐다는 얘기죠. 유가 50%입니다. 비철금속 쪽의 대표주자 구리 20%입니다. 그럼 곡물 쪽의 대표주자 옥수수 43.5%입니다. 코인도 한번 살펴보시죠. 28,938불 하던 게 64,800불도 갔다가 지금 35,900불로 끝났습니다. 24% 오르긴 올랐습니다. 그러나 고점 대비로는 지금 45% 가까이 빠진 상태였고요. 더 극적인 게 있죠. 도지코인입니다. 0.00473이니까 1센트도 안 되는 0.473센트였던 이 도지코인이 74센트까지 육박했다가 26센트대에서 마감했는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0.00473센트에서 26.28센트까지 가니까 이게 수익률은 무려 5,457포인트가 나옵니다. 물론 고점 대비 반토막 이상이고요. 넘치는 돈을 여기저기 담아뒀는데 결국 참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라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미국 증시 엔비디아하고 테슬라를 갖다 한번 보시죠. 엔비디아는 연초 이후 57% 올랐고요. 테슬라는 지금 한 연초 이후 이 상황입니다. 얘는 보이죠? 1파, 2파, 3파, 4파, 5파 하더니만 지금 이러고 있는 중입니다. 얘는 파동이 어떻게 될까요? 어쨌거나 가파르게 가고 있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현재 이 820불 근처의 이 엔비디아 주가가 마치 테슬라의 900불과 같은 위치라고 한다면은 이제 하반기는 암울한 것이고 이것이 이 과매수 국면이고 이 수직 상승하는 가파른 기울기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 나간다면은 미국 나스닥 같은 거는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뭐 그런 여지가 있는데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코스피 한번 보실까요? 코스피 보시면은 작년 한 해 31% 올랐습니다. 작년 한 해. 2020년에 말입니다. 그 모든 경제가 올스톱 했고 TV 뉴스 채널을 틀면 아침부터 자정까지 코로나 소식만 들었던 작년 한 해. 아무리 자영업자들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고 해도 도저히 임대료조차도 제대로 낼 수 없었던 작년 한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31% 가까운 상승률. 3월 저점 대비로는 99.6%라는 얘기는 100%니까 거의 더블 났다는 얘기고요. 이런 한 해를 보냈습니다. 열심히 성실히 사는 것만이 인생의 해답이 아니다는 것을 갖다가 너무 많은 사람이 느꼈고 그것을 특히 우리 청년 세대들이 느꼈다는 것이, 그래서 근본도 없이 움직이는 코인 시세를 갖다가 하루 종일 들여다보고 사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작년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금년 소위 말하는 골디락스 이 상황이 왔는데 이 와중에도 상반기 동안에 14.2%나 올랐습니다. 은행에 맡겨놔봐야 1% 겨우 받는 시절에 반년 만에 14.2%입니다. 지수를 그대로 다 지수 상승분만큼을 그대로 누릴 수 있었다면 하다못해 지수 추종 ETF만 담았더라도 여기에 우리도 아까 아르헨티나 지수가 달러 표시는 어떻게 될까라고 같은 개념으로 연초 1086원 대비 지금 지난 주말 1135원이니까 원화가치가 낮아진 만큼 지수 오름폭을 그대로 다 외국인 투자들이 다 누렸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달러 표시로 계산해보면 9.3%, 아까 아르헨티나가 8.8%, 9.3%. 결론은요, 다 고만고만하다.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나 아르헨티나보다도 훨씬 더 산업 구조나 경제 펀더멘털이 더 건실하고 국민들도 정말 부지런하고 창의적이고 어딜 내놓아도 경쟁력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한국이나 아르헨티나나 결국 비슷비슷한 그렇게 가고 있는 현재의 흐름이다. 역으로 말씀드리면 남의 나라 증시들이 꾸역꾸역 가면 우리도 밀릴 이유는 없다. 이렇게도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 다음 보실까요? 코스닥 주간 차트입니다. 이 부분이 찝찝합니다. 이 부분이 찝찝한 것은 지금 이때 이후로 고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량, MACD, RSI 할 것 없이 다 이 고점이 낮아지고 있어서 지금 기술적 분석 교과서에서 제가 굉장히 중점적으로 굉장히 파워풀하다고 여기는 다이버전스가 지금 완성 단계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시더라도 이 고점을 연결한 선이 아직은 조금 더 여유가 있습니다. 조금은 위클리 차트니까 1, 2주 더 상승도 가능해 보입니다. 아니면 며칠 더 가능해 보입니다. 왜 며칠이라고 하는가 하면은 지금 이래저래 살펴봤을 때 결국 이번 주 수요일 밤 우리 목요일 새벽에 또 FMC 의사록이 공개되는데 지난 6월 달에 점도표가 됐건 뭐 기자회견이 됐건 할 얘기 다 했는 FMC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제는 또 FMC 의사록을 또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자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고 나서 더 올라가든 다시 조정 국면으로 접어들든 시장은 뭔가 핑계가 필요하고 그 모멘텀을 FMC 의사로 잡고 싶다 하는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는데 저는 이 코스닥 주간 차트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차트의 끝부분이 조금 찝찝한 것은요. 이 부분이 찝찝한 것은요. 이것 때문입니다. 4월 16일 무렵 저는 뭐 여기저기 나가는 매체마다 다 이 그 당시 이 슬라이드를 가지고 가면서 이거 참 이상합니다. 조금 느낌이 안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점도 올라가고 저점도 올라가는 굉장히 강한 상승 추세 끝에 나타나고 있는 이 패턴은 굉장히 섬찟한 패턴입니다. 상승 쐐기형, 다이애그널 웨지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하단이 깨지면은 제법 밀릴 수가 있겠습니다. 라는 어떤 시나리오를 갖다가 제시했던 것 우리 시청자 여러분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그 이후 흐름이 이렇습니다. 여기서 결국 이 상승세 기형에 이 하단이 깨지고 나니까 이렇게 오고 있는데 말입니다. 오고 있는데 그때 다시 가면은 이렇게 됐을 때 ABC 파동의 C 파동의 저점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가 상당히 궁금한 가운데 방향성만 제시했는데 그 이후 여파는 굉장히 큽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이렇게까지 왔는데 눈으로 보시더라도 느끼시겠지만 대충 여기서부터 시작했던 하나의 상승파동의 상승폭에 계산해 보시면은 이 또한 61.8%입니다. 이게 이제 지지선이 되겠습니다. 이 지지선이 그냥 3만 불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런 상황 하에서 자 이것이 지금 ABC 파동으로 끝나고 이제 바닥 다진 다음에 오를 것만 찾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1파, 2파, 지금 하락 3파, 조정 4파이고 하락 5파가 남았는지 이 부분이 아직 불분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나마 이렇게 상식적이고 그나마 확률적으로 높아 보이는 가능성은 61.8%의 조정이라면 충분히 조정받았다. 다지고 다시 또 한번 올라가자. 라는 시나리오도 가능해 보입니다만 아직까지 그 여기서 조금 더
저점을 낮추는 그 시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과 흡사한 코스닥 패턴이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고용지표 한번 보시죠. 고용지표가 85만 명 지난 6월 달에 지금 보시면은 4월 달에는 시장 예상보다 너무 안 좋았고 5월 달에는 시장 예상보다 너무 좋았다가 6월 달도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작년 4월에 워낙 2천만 개 넘는 일자리가 한 방에 사라진 그 여파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팬데믹 이전 대비 여전히 680만 개의 일자리는 적은 상태라는 것인데요. 시간당 평균 임금 올라는 가고 있습니다만 전년 대비 3.58 뭐 보기 나름입니다. 뭐 위협적일 수도 있고 한데 여기서 또 골드락스가 나왔습니다. 이 와중에 실업률은 살짝 올라갔습니다. 지난달에 5.8이었는데 5월달에 5.8인데 6월달에 5.9% 시장 예측보다 0.2%포인트 올라가는 뭐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작년 2월에 3.5% 사상 최저치 거의 완전 고용하다가 그냥 한방에 훅 코로나 때문에 14.7 갔던 이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부터 살필 거는 그럼 이제 하반기에 뭘 봐야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얘가 어떻게 될까 합니다. 그때 FOMC 이후에 훌쩍 뛰어올랐던 2년물 금리. 2023년부터는 금리를 올릴 수도 있겠네. 2년 후부터는. 거기다가 연준 인사들 가운데는 내년부터 올릴 수도 있다는 사람들이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했는데 FOMC 충격으로 훌쩍 뛰어올랐으나 자 지금 이 부분 그걸로 끝인가? 이 정도 올라오니 아유 싶어서 사는 세력들이 많다는 얘기고 돈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10년물 국채금리도 FOMC 당일날 좀 오르나 했다가 그 다음에 밀리고 했는데 자 이 부분입니다. 최근에도 일주일 사이에 주가가 오르는 와중에 이렇게 금리가 오르는 게 아니고 오히려 국채 수익률 떨어지고 국채 가격도 올랐습니다. 자, 1.4%도 다시 깨고 내려갈 것인가? 이제 궁금해지는 대목이죠. 어쨌거나 우리가 지금 경험한 바로는 이게 다시 위로 가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증시가 그렇게 좋아할 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이고요. 이게 계속 하향 쪽으로 가든지 이 근방에서 그냥 계속 머물러 준다면은 또 골디락스의 연장이 되겠습니다. 이 기대 인플레이션,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최근 1년 동안의 흐름인데 이때 이것이 2.5%를 막 올라서고 했을 때 BI가 브레이크 이븐 레이트가 2.5% 넘고서고 할 때 주식은 좀 추위를 탔습니다. 그러나 조금 꺾였고 특히 이때 FOMC로 6월 FOMC로 툭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가 했습니다. 그 논리는 그거였습니다. 연준이 생각보다 빨리 테이프링도 하고 빨리 금리도 올릴 듯하네. 그렇다면 그거는 인플레이션 잡겠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다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꺾였다라고도 해석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아까 그 기대 인플레이션 BI 차트를 보시면은 그 이후에 팔로스루가 조금 약합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꺾였나 싶었는데 지금 계속해서 횡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확실히 꺾인 것인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상반기 동안의 경험상 이 브레이크 이븐 BI가 다시 또 고개를 위쪽으로 든다면은 주식은 그냥 팍팍 치고 가기보다는 조금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인플레이션과 더불어서 이 고점끼리 연결한 선을 갖다가 연결하다 보면은 이걸 올라섰나 말았나 싶을 정도이기도 하고 또 5, 20, 60, 120 개월 이평선, 120개월은 5년 평균입니다. 그것도 올라서는 76불, 75불 이 레벨을 올라서서 진짜 100불 가는 거야? 하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오펙 플러스 회의가 계속해서 증산을 좀 하자. 증산 좀 해서 기름 좀 팔아먹자 하는 아랍에미레이트 쪽이나 아니야. 계속 이 증산보다는 지금 체제로 가서 유가를 조금은 높게 유지해야 그게 우리한테 더 이로워라고 하는 사우디가 조금 입장이 부딪히는 가운데에 그 결과가 궁금합니다. 오늘 회의가 있다고 하는데 얘가 더 위로 치솟으면은 인플레는 아무래도 또 걱정거리가 되는 것이고요. 이 정도에서 또 이렇게 막혀준다면은 조금 증시는 더 인플레 걱정은 좀 줄어들 수도 있겠습니다. 자, S&P 500은 지금 월가에서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볼 레벨은 기어이 봐야 된다. 그동안에 숱하게 말씀드렸던 3310에서 24에는 기어이 봐야 되겠다 했던 것이
우리가 6월 달에 3,316포인트라고 하는 절묘한 레벨에서 멈추고 지금 아직도 3,300 안착이 확인이 안 됐는데 월가선 다들 그럽니다. 지금 이게 4,352인데 채 50포인트가 안 남았는데 4,400은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분위기입니다. 4,400 찍고 나서 어떻게 될지 한번 보시죠. 그게 이제 궁금한 상황이고요. 그다음 외환시장입니다. 저점끼리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저점끼리 연결하면은 지금 이 저점끼리 연결한 추세선을 살짝 물고 내려왔습니다. 유로가 좀 물고 내려와서 유로는 조금 약한 상황입니다. 약한 상황인데 달러가 은근히 강한 상황이죠. 달러원 환율도 피보나치를 꺼봤을 때 아직까지도 이 최소한의 조정폭, 작년 동안의 달러원 환율의 하락폭에 이제 돌아선 가운데의 최소한의 조정폭은 1130원 공방이 아직도 승부가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1130원을 확실하게 올라섰다? 그러다 보면 대한민국 외환시장의 중심 환율 1140도 올라섰다? 그렇다면은 아까 기술적으로는 1160원대 초반도 가나? 그렇게 가는 장이라면은 증시는 어떻게 된다? 조금 3300대에서 더 고점을 높여나가기 이전에 조금 조정 먼저 받아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 그 모멘텀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서 1130 근방에서 결국 더 못 올라가고 다시 1100원 쪽으로 1100 아래 쪽으로 가자는 환율이 된다면은 그나마 주식은 또 더 편안한 그런 하반기를 좀 보낼 수는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인데요. 7월 1일 날 천안문 광장에서 공산당 창당 100주년 행사가 있었습니다. 뭐 설명 없이 동영상 화면만 봤을 때는 마치 무슨 평양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비슷한 모습이었죠. 너무나 그 동원된 인민들의 공산당원들의 그 어떤 환호하는 모습이나 아주 그런 것들이 비슷했는데요. 자, 뭐 드레스 코드도 이렇게 마오쯔둥을 갖다 연상시키는 인민복을 입고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자, 이 시진핑 주석의 레토릭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국가 원수가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에 이렇게 내놓는 수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강했죠. 중화민족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 글쎄요. 중국이 5000년 역사 중에 인류 문명 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했다는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들 세대에서는 국사가 아닌 세계사 시간도 있었는데 세계사 교과서의 절반은 중국의 얘기였습니다. 뭐 그 정도였습니까? 중국 인정은 해주는데 그 많은 민족과 인종들 가운데에서 세계에서 우리가 가장 위대하다. 히틀러 다음으로 듣는 얘기입니다. 별로 바람직한 수사는 아니죠. 샤오캉 사회를 갖다 달성했다. 절대 빈곤에서 이제 탈피했다. 뭐 인정해 줄 만한 현실이죠. 그다음 그 레토릭 가운데 사회주의만이 중국을 구할 수 있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만이 중국을 발전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덩샤오핑 때 나온 얘기죠. 공산주의에다가 자본주의를 갖다가 도입한 것이 덩샤오핑 시대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걸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고 했는데 마오쩌둥 이후 덩샤오핑은 집단 지도 체제를 갖다가 구축해서 중국식 민주주의도 한번 시도해 보려고 했던 지도자인데 시진핑 접어들어서 그 집단 지도 체제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무슨 뭐 국무위원 상무위원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만 지금 분위기는 평생 집권을 갖다가 노리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 대목이었습니다. 중국을 갖다 괴롭히거나 뭐 중국을 갖다 갈구려고 하면은 이런 망상을 하면은 14억 중국 인민들의 피와 살로 만든 강철 장성 앞에서 머리가 깨져 피가 흐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데 같은 날 미국과 일본은 말이죠. 또 중국 앞마당에서 대규모 합동 군사 훈련을 했습니다. 오리엔트 쉴드라는 그런 이름을 붙인 규모를 했고 여전히 모의전쟁 게임을 하고 있고 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미중 간에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라면은 제법 심각한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은 또 이제 뭐 중국 뭐 언론 매체에서 대만을 갖다가 공략할 때의 시나리오 이런 것들과 아주 세밀하게까지 올렸다. 이런 뉴스도 접하게 됐는데 말이죠. 어떤 식으로 될 것인가. 그래서 상하이 지수 한번 보시죠. 여기서부터의
이 저점에서부터 빨간색을 다시 긋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 저점을 연결한 선, 여기에 지금 걸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걸리고 있어서 이 공산당 창당 100주년, 창당 100주년 행사 이후에 중국 증시가 이렇게 약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 이것이 좀 궁금합니다. 즉, 그 엄청난 행사를 앞두고 시장 관리 해주겠거니 하는 그 기대가 끝났을까요? 중국이 민은행이, 중국 당국이 우리 그렇게 뭐 법을 키우려고 애쓰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스탠스를 보였을까요? 아니면 시 주석에 앞서 살펴봤던 그 전 세계를 향한 메시지가 너무나 강경하다 싶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꽤나 매도를 하고 있다는데 그 영향일까요? 지금 이 크리티컬한 레벨에 와 있는 중국 증시도 하반기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그런 변수가 되겠습니다. 예. 요약하자면은 남들도 간다면은 하다못해 아르헨티나도 간다면은 우리가 먼저 빠질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 상황이긴 하나 여전히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걱정이었던 인플레이션과 그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움직이게 될 시장 금리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여 이제 하반기에는 미 대선 이후 상반기 동안 어지간한 애널리스트나 어지간한 학자들조차도 입에 담기 꺼려했던 정치적, 지정학적, 국제정세적인 변수 이것도 하반기에는 우리가 시장에 투자하면서 몸을 담고 있는 동안에 살펴야 할 하나의 변수라고 파악됩니다. 쉽지 않은 장세죠. 아무거나 들고 있다고 다 올라가는 장은 아닌 것은 상반기에도 확인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어느 쪽이 그나마 조금 더 나은 수익을 거두는 것이고 더 나은 수익률은 아니라 하더라도 차라리 물리지라도 않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계속되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키움증권 유튜브 구독자를 위한 똑똑한 이벤트. 유튜브 댓글 남기고 푸짐한 선물 받아가세요. 추첨을 통해 여러분의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될 책 선물, 회계, 내가 좀 알려줘와 스타벅스 음료 쿠폰을 쏩니다. 유튜브 똑똑한 이벤트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벤트 참여를 위한 구독은 필수겠죠? 자세한 내용은 이벤트 본문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알기 쉬운 회계 이야기부터 재무제표 분석까지 알차게 공부할 기회 놓치지 마세요.